그녀는 숲에서 태어났다. 오래된 고목나무의 껍데기에서. 어느 날 녹색의 젖이 흘러 땅을 적시자 나무의 뿌리에서 아이가 태어났다. 아이는 나무가 내뿜는 수액을 젖처럼 빨았다. 나무들은 장가지 잎들을 흔들며 그녀에게 자장가를 불러준다. 그녀는 도시로 갔다. 답답한 도심 속 매일 밤 그녀는 자기가 태어난 숲을 그리워하며 꿈을 꾼다. 그녀는 친구들에게 말했다. 나는 언젠가 나무가 될 거라고. 친구들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를 이해하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.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제이를 만났다. 제이는 그녀를 본 순간 걸음을 멈추었다. 그녀의 몸에서 나는 흙냄새 때문이었다. 어느 날 제이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. 순간 그는 그녀의 외로움이 고스란히 자신의 몸속으로 전해지는 걸 느꼈다. 제이는 그녀를 동정했다. 그것은 연민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그들은 잠시 사랑이라 여겼다. 그녀는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를 품에 안았다. 순수한 건 오염되기 쉽죠. 그녀는 숲에서 태어났다. 작가님, 소설 좋은데요? 베스트셀러에 감춰진 충격적인 비밀. 그 남자 뭐 하는 사람이야? 세계가 주목한 아름다운 미스터리. 저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뭐예요? 올가을 가장 궁금한 화제자. 그 소설 계속 써주세요. 유리정원 10월 25일 대개봉.